참사를 계기로 오는 2018년 전남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이 들어섭니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무려 90%에 가까운 지역도 나오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광주와 전남에서도 미복귀 전임자 해고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초고령 사회인 전남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빨래에서 말동무까지 돌봄 서비스 현장을 봉사단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진도군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민해양안전관, 그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개관 이후 국가가 예산을 들여 운영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팽목항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야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추모공원과 해양훈련, 교육시설 등을 갖춘 국민해양안전관 부지로 최근 확정됐습니다. 2018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예산을 교부하면서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라고 하면서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세월호 추모분과위원회 다시 의안을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추정한 연간 국민해양안전관 인건비와 운영비는 25억에서 30억가량. 사업 자체가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며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고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될지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 여부 등을 따지기가 이르다고 말합니다. 지원 여부, 그다음에 지원을 한다는 규모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서 그 연말께 되면은 그런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입장입니다. 또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전액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 운영비 부담 논란은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이후 쓰일 예산이 확정되는 2018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요즘 아파트 전셋값을 보면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매 가격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가 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시 둔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59제곱미터 15층의 매매 가격은 8,500만 원 선에 형성돼 있는데 전세는 7,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겨우 700만 원 차이로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인 전셋가율은 90%를 넘었습니다. 무안이나 순천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셋가율도 80에서 9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셋가율이 이렇게 높이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에 주택가격이 정체되면서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남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가율은 76.7%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광주는 이보다 높은 77%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넘겼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억 원일 때 전셋값 평균이 7,70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매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면은 세입자들이 깡통 전세로 곤욕을 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전셋값에 비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적은 폭의 매매 가격 하락에도 깡통 전세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농어촌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들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경로당 앞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동식 빨래방 차량을 몰고 찾아와 커다란 이불들을 순식간에 세탁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직접 손빨래를 하기가 버겁다 보니 이렇게 찾아오는 빨래방은 더없이 고맙고 반가운 손님입니다. 할머니들이 좋아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해서 널어놓고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빨래해서 쫙 널어놓고 가면은 내 집 청소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은 마을 경로당 구석구석을 청소도 해주고 머리 손질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봉사단이 찾아오는 날이 어르신들에겐 잔칫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든 게 이렇게 온 게 뭔 맹지를 다치고 장애간도로 온 것말로 기분이 좋소.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에서 생활관리사의 돌봄 서비스가 펼쳐집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어르신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말동무를 해주고 아픈 어깨에 파스를 붙이고 고장난 조명을 바꿔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사다가 드리고 또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도 살피고. 65살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20%를 훌쩍 넘길 정도로 전남 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고령화된 농어촌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지난 1989년 집단 해직 사태 이후 처음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직권 면직 상태인 전교조 전남 지부장 등 전남 미복귀 전임자 3명에 대한 해고 여부가 내일 결정되며 전교조 광주 지부장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도 오는 27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남 지부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압박은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기본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놓고 광주와 전남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와 순천이 호남권 자벌들을 놓고 경쟁에 들어갔으며 국립한국문학관과 한전 R&D센터 유치를 두고도 비슷한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국립한국문학관의 경우 장흥이, 한전 R&D센터는 나주가 적극적인 가운데 각각 광주시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가 개정됩니다. 전라남도는 귀농, 귀여, 귀촌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에 맞춰 그동안 각각 운영됐던 귀농과 귀여 지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했습니다. 또 전남지사에게는 귀농 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책임을 귀농, 귀여, 귀촌인에게는 농어촌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각각 부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해남군 북일면의 한 농수로에서 80살 신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어젯밤 경찰에는 신 씨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농수로에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추격해온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8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일 밤 10시쯤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자신을 추격해온 시민 2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앞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모 순경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 관람객이 오늘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의 브랜드 가치에 힘입어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누적 입장 관람객 수가 지난달 14일 100만 명을 돌파한 지 38일 만에 200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기념해 팔진미로 만든 꽃 컵밥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축하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칼라와 델피늄, 옥잠화, 수국과 장미 등 꽃 2만여 송이가 만발해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추모 음악회를 개최했고 봉하마을 참배 행사도 잇따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지역위원회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예술의 거리 등에서 오는 29일까지 추모 콘서트와 거리 행사 등으로 추모 주간을 운영합니다. 광양만권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5명이 어제 만나 광양만권 의정협의회를 만들고 분기마다 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정인화 당선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도자 당선인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고속철도 전라선 운행 확대와 이순신 대교 국가관리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여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6,6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석 달 동안에 광주 전남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모두 6,672세대로 집계됐습니다.